들어와. 오, 안녕하세요.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이름? 장지호라고 합니다. 몇 살? 지호. 25살이요. 뭐해 지금? 대학생입니다. 무슨 일로 왔어? 제가 할머니한테 좀 속이는 거라고 해야 되나요? 속이는 거라고 해야 되나요? 뭘 속이는 거? 그러니까 원래 할머니께서 이제 몸이 좀 많이 아프셨거든요. 그리고 할아버지께서도 빨리 치료를 못 받으셔서 조금 일찍 돌아가시기도 하셨었고, 그래서 저보고 항상 뭐 꼭 의사가 돼서 아플 때 바로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할머니가? 또, 네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서 의대에 가고 나서도 할머니께서 항상 이제 뭐 내가 아무리 아파도 지호 너가 그치, 우리 손주가 의사인데. 네네네. 너 지금 어디 의대 다니니? 저 한양대 의대. 어, 그래? 네네. 그리고 항상 병원 가실 때도 막 아, 우리 손주가 의사고. 그래서 약간 의사를 신처럼 좀 생각을 하시고. 딴 거 하려고 그러는구나. 사실 제가 의대를 2년째 안 다니고 있거든요. 2년째 안 다니고 있거든요. 뭐 하고 있어요? 2년째 안 다니고 있어. 제가 큰 꿈 같은 걸 하고 싶어서. 꿈이 생겼구나, 나로. 네네. 그래서 창업을 하고 일을 하고 있어요. 맞아.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창업을. 일은 잘 되니? 뭐, 네, 그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네의 가장 큰 고민, 할머니가 충격 안 받으시고, 그지? 좀 충격을 최대한 안 받을게, 그냥 거짓말을 할지. 그러면은 너 몇 년 다녔니 지금? 저 5학년 때. 5학년 때 휴학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래 하려면 뭐 한 1년 남은 건가? 네, 2년 정도. 2년 정도 남은 필요하죠. 거야? 그러면은 의사 시험 봐야 되고. 네네네. 전공도 정하고. 네네. 그러면은 나중에라도 다시 학교를 마칠 생각은 없어? 아니, 그러니까 언젠가 졸업은 하려고는 하고 있거든요. 뭐 10년, 20년 뒤에. 근데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학교를 다니면서 하기가 일단은 좀 뭐 직원분들도 있고 이제 그렇고. 너 뭐 고등학교 시절에 전국 7등 했어? 네. 잘했네. 그러니까 열심히. 인재상도 받았어? 고2 때? 김연아가 받았던 거 아니야? 김연아 선수가? 네, 맞아요. 어떤 인재로? 그냥 봉사도 하고 공부도 좀 잘하고. 진짜 잘해서. 나 고등학교 다닐 때는 왜 저런 상이 없었지? 뭐가? 난 왜 안 줬어? 인재. 다른 데 더 인재가 있었겠지. 그럼. 아니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굉장히 인재였는데. 그래 알았어. 참. 아니 근데 최연소 북극 탐사 경험 뭐야? 너 북극도 갔다 왔어?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좀 이것저것. 그거는 돈 내고 가는 거냐? 아니면 누가 뽑아서 가는 거냐? 거 아니야? 나라에서 보내주시는. 인재상 받고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 모아가지고 갔구나. 네, 북극에. 북극 어디 갔었어? 뭐 다산과학기지라고. 다산과학기지. 네. 아 그래서 할머니가 기대가 클 수밖에 없겠다. 이게 내가 어릴 때부터 워낙에 공부도 잘하고. 그러니까. 뭐 북극도 간다 그러고 나라에서 보내주군다 그러고. 아니 그러면 부모님은 알고 계시고 지금. 네, 부모님은 알고 계신데 오케이, 오케이. 처음에는 부모님께서도 할머니께서 이제 뭐 사실 저희 집안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한번 크게 망하신 적이 있어서 할머니께서 좀 충격으로 쓰러지셨던 적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그 할머니께서 한 몇 년 전에 폐암 수술을 받으시고 계속 이제 사후 치료 중이신데 정신적으로도 많이 좀 약해지셔서 그래서 약간 우울증도 좀 있으시고.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할머니를 이렇게 보고 했는데 할머니께서 올해 졸업 아니냐. 그래서 좀 잘 못 걸어도 꼭 졸업식은 가야 되지 않겠냐. 할머니 연세 어떻게 되시니? 저희가 한 85? 할아버지도 85, 뭐 할머니도 그쯤. 그러면은 나는 지금 할머니가 좀 건강하시고 컨디션이 좋은 상태시면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어떻게든 뭐 부딪혀야 되는데 몸도 안 좋으시고 연세도 있으시고 거정도 불편하시고 그런 상황이면 할머니를 위해서도
이게 사실 거짓말이 선의의 거짓말, 거짓말 자체가 안 좋긴 한 건데 나는 내 생각에는 뭐 길게 생각할 것도 없어. 졸업식은 사진을 어서 하나 찍긴 해라. 그렇죠. 사진은 아니, 학사모 졸업... 쓰고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는 네 얘기가 맞는데 그렇지 그렇지. 근데 나는 걱정하는 건 이거예요. 지금 갑자기 아드님이나 며느님한테 우리 지호 병원에 가보겠다라고 그래서 얘가 뭐 거짓말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대학병원에서 가운 입고 잠깐 나와야죠. 하고 있다. 안에 못 들어오신다 그러고. 근데 하다못해 전화라도 해가지고 갑자기 장지호 선생 좀 부탁합니다. 근데 그런 분 없는데요. 이러면 진짜로 거기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 내가 볼 때 근데 전화는 100% 할 거야. 그러면 네 회사 전화번호를 주고 거기에 통화 연결음에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뭐 그런 거 있잖아. 아니지.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할머니 전용 번호 말해. 아니 할머니가 85을 드셨는데 그렇게 섬세하게 파고 들어가실까요? 아니지. 그러면 할머니한테 죄송한데 북극 다산기지에 취직했다고. 북극 다산기지에 취직했다고. 거기 의류팀으로 전화도 그 잘 안 되니까. 아 그러면 이건 어떠냐? 유학 간다 그래도 유학 간다 그래도 할머니. 아 근데 제가 할머니하고 사실은 매주 통화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전화하시면 저한테 아 또 오늘도 밤새니 뭐 공부하느라 그래서 아유 밥 잘 먹고 공부 열심히 하고 교수님 말씀 잘 들어라 그래.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100% 할머니는 전화세 많이 나온다 이러고 또 끊으시지 않을 거야. 근데 내가 볼 때 믿으실 수도 있는 게 왜냐면 이미 얘가 경험이 있잖아. 나라에서 뽑은 뭐 그렇지 인재 뭐 인재상도 받았고 또 북극도 가고 북극도 뭐 탐사도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미국 무슨 뭐 존스 홉킨스 이런 데서 제이가 들어와서 거기서 한 2년 동안 연수 좀 갔다 온다고. 아 그럼 되지. 존스 홉킨스나 뭐 어디 MD 앤더슨 이런 데 저 유학 자리가 제이가 와서 갔다 그래. 공부하러. 공부하러. 왜냐하면 이거는 존스 홉킨스엔 전화를 할 수가 없지 할머니가. 그치? 네가 하는 거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사진은 대충 나중에 네가 포샵으로 이제 포토샵으로 만들어서 가운 몇 개 사서 이태원 가가지고 외국인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통화는 하고 명절엔 오고 그렇지. 외국 과자 좀 사다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 아니 근데 이거 할머니 보시면 어떡하냐? 할머니 TV 보시니? 맞아요. 아 근데 할머니께서 보시는 번호만 보세요. 아. 오 다행이네. 네. 조이 찾으시긴 어려우실 거야. 그래 채널이 위에 유튜브 있으니까. 안 보시지? 네. 또 괜히 또 뭐 친척들이 한 명 와가지고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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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게 문제다. 지호 유튜브나 보살 나왔어 할머니 지호 봤는데 그래서 걸리면은 우리가 그랬다 그래. 자, 지우가 어떤 선택을 하면 될지. 자, 어떤 결과가 나오냐. 자, 보자. 오, 위너가 되네, 얘가. 그러려면 지금처럼 이렇게 착한 마음을 가지고 또 네 길을 위해서 열심히 또 갈고 닦고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거짓말하기가 이제 싫다면 네. 학업도 한번 맞춰보는 것도 왜냐면 진짜 그렇게 되면 되는 거니까. 그치 그치 네. 그래 들어가라. 행복해. 도움이 됐지? 그래 그래 진짜 감사합니다. 상담을 받고 오셨는데 어떠셨는지. 사실 누가 보면 별거 아닌 고민일 수 있는데 진짜 고민 많이 했단 말이에요. 또 부모님하고도 이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좀 조언을 해주셔서 엄청 좋은 것 같고요. 할머니께서 좀 충격을 일단 뭐 안 받는 쪽으로 그래도 뭐 솔직한 게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진심으로 조언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사람들께 많은 힘과 웃음 지금처럼 많이 많이 주세요. 파이팅입니다.